벌써 10개월 전인 지난해 9월 6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100년 가약을 맺은 지성 이보영 부부는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 각각 최우수 연기상과 연기 대상을 수상하며 역시 그 집밥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보영님께도 이 상 함께하고 싶어요. 저희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잊어야지 네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. 카카. 결혼 후 일도 사랑도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연도 바로 작품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. 그 작품은 바로 뭘 그렇게 봐?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가끔 네 얼굴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단 말이야. 봤을 때 정확히 기억해드리고. 지난 2004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입니다. 지성이 두 번의 기억 상실 끝에 영원한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인 이 드라마는 아쉽게도 이보영이 아닌 당시 여주인공 유진과의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는데요.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도 끝이 나는 듯 했지만 군대를 가고 저는 이제 계속 쭉 일을 하고 있는데 군대 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휴가가 나왔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. 2005년 1월 드라마를 끝내고 그해 6월 입대한 지성이 휴가 중 이보영에게 연락을 취하며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아 정말 친구가 없구나 술을 먹자고 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해서 나갔죠. 이제 만나 그때 이제 술을 먹어 나갔죠. 2007년 10월 지성의 전역 후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되며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하마터면 부부가 되지 못할 뻔했던 크나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때는 지성과 이보영의 심야 데이트 현장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최초 보도됐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지성은 전역 후 첫 복귀작 뉴 하트로 전보다 더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이보영 역시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으로 한창 주목받던 무렵이었는데요. 그런데 열애설이 나고 나서 일이 다 끊겼어요. 일이 좀 많이 끊겼어요. 네네. 그리고 CF도 많이 했던 게 다 재계약을 안 하기도 하고 당시 스캔들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무려 2년 동안이나 활동을 쉬게 되었다는 이보영. 반면 지성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서운하기도 했을 터. 지성 씨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열애설이 쳐져도 활동 잘하고 계속 약간, 원망스럽진 않았어? 아니요. 원망스러운 거는 없었어요. 뭐 어떡하겠어 약간. 두 사람 사이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을 결정적으로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고 합니다. 네, 2011년 지성 이보영 씨는 결별설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.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스타가 결혼하지 않고 있어서 결별설이 돌았습니다. 또 팬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좀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다정한 데이트 현장이 목격되며 결별설을 싹 불식시키고 지난해 드디어 부부의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. 고영아, 항상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고 또 괴로울 때도 있었고 또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할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. 10년 전 인연이 되어준 드라마 제목처럼 마지막 사랑을 함께하고 있는 지성과 이보영 부부가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.